설태를 적심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손톱이 짧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거지 같고 더러워이지 적심해주고 순이득이 얘기가 딱 알맞은 손톱이고요. 자, 봐, 나 더 더러워. 아, 자기도 이거 콩 적심하려고 이렇게 키운 거? 응. 어, 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솔잎농원, 서리태, 청자 5호와 귀족 서리태가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콩 하나를 심어서 꼬투리 500개 이상을 만드는 방법. 그래가지고, 으뜨기야 재배 방법. 그러니까, 으뜨기 키우고, 나중에 으뜨기 추비를 해주고, 또, 순지르기, 순치기는 어떻게 해주고, 뭐, 적심하는 건 어떻게 해주고, 자, 그런 걸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솔잎농원, 서리태는요, 와,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봐봐. 야, 조금 있으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 귀족 서리태는 막,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건데, 크지도 않고, 딱, 알맹한 게 옆으로 쫙쫙 퍼져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거 보여? 보이지? 그럼 안 보여? 카메라 찍는데? 자, 앉아. 뭘, 그걸 갖고 또, 무한에 이게 또 성질을 내시나? 말도 안 되시라니까, 그치? 아, 제가 순지르기를 했는데, 말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아, 저거, 귀죽 소리태가 그냥 풍성해가 좋은데, 약간, 청자 오후는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못 드린 게 뭐가 있냐? 하면은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보시면은 분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여섯 일곱 개 정도에서 적심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 번이라도 순지르기를 더 해주고 조금이라도 곁가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성장점이 이걸 제대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모르시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서리태 순지르기 적심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이 영상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과연 성장점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한 80% 이상은 모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뭐 본순에서 여기는 적심 삽목을 해가지고 이게 어미순이고 여기 아들순, 요것도 아들순입니다. 자, 두 번째 순인데, 자, 아들순에서 이파리가 여섯 개, 일곱 개를 남기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습니다. 네 개. 그죠? 큰 건 네 개밖에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성장점인 줄 알고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겨드랑이가 하나, 둘, 셋, 넷. 눈이 네 개이고 겨드랑이가 네 개입니다. 자, 근데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야, 요게 성장점이 아니고 얘는 이파리죠. 이파리고 얘는 성장점입니다. 자, 근데 요것도 성장점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콩은 다른 거와는 틀리게 이파리가 먼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큰 상태에서 옆에서 성장점이 잘합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이파리 안쪽이 성장점입니다. 안쪽이 성장점인데 요게 다 성장점이 아니에요. 자, 요거를 거의 이파리지. 서리태를 적심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손톱이 짧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거지 같고 더러워이지 적심해주고 순지르기 얘기가 딱 알맞은 손톱이고요. 자, 봐, 나 더 더러워. 아, 자기도 이거 콩 적심하려고 이렇게 키운 거?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자르면 네 개밖에 안 되는데 요걸 놔두고 만약에 안쪽에 있는 게 성장점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요거 제끼고 얘를 그냥 제껴버리면 다섯 개가 되겠죠. 요 얘를 제껴버리면 다섯 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또 이파리 제일 큰 게 요게 야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기 야들야들해 부드러워 보이는 게 성장점인 줄 아는데요 요거 성장점이 아니라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그러면은 또 이파리를 딱 제껴요. 제끼고 여기를 갖다가 손으로다 탁 건드려주면요 성장점이 제거가 됩니다. 맨 안쪽. 그지 안쪽에 있는 거. 자, 근데 요것도 성장점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성장점인데 그냥 요걸 따볼게요. 요거를 딱 따시잖아요. 따시면은 요만했습니다. 자, 요만한데 얘도 다 성장점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 제일 큰 거
이파리네. 어, 3분의 2 정도가 이파리예요. 이파리고 얘가 분리가 아직 안 된 건데 여기가 가운데가 성장점입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성장점이고 요 바깥쪽으로가 이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파리의 성장점, 이파리의 성장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라고 자. 자, 만약에 여기가 하나, 여기 엄마 순에서 아들 순이 눈깔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여기가 다섯 개예요. 이거까지 다섯 개, 다섯 개인데 아 여섯 개를 나는 여섯 개를 남겨놓고 싶은데 아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파리가 이 정도 자라야지 아 눈에 좀 보니까 얘를 그나마 딱 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파리를 겨드랑이를 눈 아, 눈을 하나 더 남기는 방법은 요거 성장점이 아니에요.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게 이파리입니다. 그러면 이파리를 남겨놓고 조그만 거 그거 갖다 손톱으로다가 탁 건드려 주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론상으로 일곱 개가 남는 겁니다. 이론상에서 일곱 개 남기는 게 좋다 그러죠. 자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뚝 잘라버리잖아요. 다섯 개에 다섯 개. 여기서 이만큼 자라는 시간 뭐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뒤쳐지는 겁니다. 여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아. 맞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가 여섯 개. 자 여기가 여섯 개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길 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또 자라는 시간 며칠이 또 뒤쳐지는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툭 따잖아요. 그걸 따는 것보다 자 요거를 살짝 제껴서 안쪽에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쫙 제껴주죠. 이파리 세 개 얘가 성장점입니다. 얘를 손톱으로 떨면서 손으로 탁 건드려가면 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요게 떨어지는데 요것도 이파리가 여기서 3분의 2, 3분의 1 정도는 성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왔죠.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여기 뚝 담으면 다섯 개. 그죠? 자 이렇게 성장점을 찾아서 뭐 텃밭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게 봐봐 여보 요게 이만큼 자라서 쭉 자라서 여길 따면은 그만큼 늦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일에서 5일 일주일을 시간을 벌려면은 아 이,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우 야 이것만 해도 충분해. 여덟 개는 기면 키가 너무 클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따주셔도 됩니다. 그치 여보. 자 요것도 머리를 따주는 것도 이 소리테를 갖다가 키를 봐가면서 야 이건 너무 못 자랐어 그러면 조금 밑에서 따줄 수도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조그만데 이파리를 한 개라도 더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 성장점을 골라서 자 얘는 좀 작잖아요. 얘에 비해서 작아요. 그러면 어우야 이파리를 하나 더 남겨서 조금 위로 키우고 싶다. 자 근데 얘네를 위로 키우려면은 4일에서 5일 며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이파리 그리고 여기가 이파리하고 성장점 그러면 또 요걸 또 분리하면은 또 여기 또 이파리하고 성장점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안쪽 것만 살짝 이렇게 하면 4일 5일 일주일을 버는 겁니다. 자 요게 자 이렇게 아 성장점이 어디지 잘 모르시고 적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찍어 보았습니다. 여보 어때 이거 괜찮아? 그치. 시간 보는 거냐 시간 보는 어떻게 거. 찾아? 그죠 뭐. 자, 아 적심 다 했으니까 또 아 감자밭에 또 풀 좀 또 변해야 되고 또 저기 우동도 잔뜩 있고 또 아 할 일이 너무 많어. 아 여보 빨리 이거 마치자. 달려 죽겠어요. 나도.